세계에서 단 한 명만이 소화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요? 이제 호세게라라고 하는 선수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63 동작이고요. 제가 오늘 기초 입수 동작인 631 동작을 할 건데 무조건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. 떨어지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. 좋습니다. 화이팅 외치고 10m 다이빙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촉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이야, 도대체 뭐 어떤 연습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 이 정도의 고 난이도 기술을 구사할 수 있을지. 자, 박지민씨. 예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멋지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만족하십니까? 스플릿이 와서 예선전을 치른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지금 좋은 경험이고 너무나 좋은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뛰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요. 이인혜 심사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금 저렇게 물구나무를 서서 사이로 빼서 한다는 거는 우리 선수들도 대체적으로는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었는데 물구나무 서기도 제대로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요 8점입니다. 네.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. 너무 멋있었고요. 공중 자세 너무 좋았고요.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고 정말 이 출연진들이 어디까지 기술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심이 높습니다. 정말 잘 봤습니다. 제 점수는 9점입니다. 우와! 우와! 박대민 씨는 전문적인 다이빙 선수도 아닌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경기를 펼치셨습니다. 저는 한 마리에 학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정말 멋있었고요. 제 점수는 8.5점입니다. 네. 자,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. 자료 화면을 봤을 때는 너무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. 그렇지만 이 스프레쉬가 그리고 도전하는 그 자세를 가져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10점을 드리고 싶었거든요. 근데 우리 심사위원께서 사실 배신하셨어요. 우리 8.5점이 만점이다 이러고 지금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8.5점밖에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. 박지민 씨의 총점은 34점.